솔로 홍라 넥스트 비겐. 했었어요? 아니요, 저는 수영을 혼자 독학을 했었거든요. 아, 아, 원래 수영 많이 했네. 많이 했어. 원래 수영을 좋아해요? 네, 좋아해서. 폼 한번 보죠. 네, 그렇죠. 멋있게. 아, 수영 제가 독학할 때 독학할 배운 때. 게 있거든요. 네.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오. 혹시 기초 알아요? 그 하는 거? 숨. 제가 독학을 해가지고. 음파. 음파 해야죠. 한번 보여. 도현 씨 한번 보여주세요. 도현 씨 한번 보여주세요. 음파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가서. 시원이 수영도 멋있게 하네. 사실 현재 스코어가 2-1이고요. 이제 마지막 네. 경기잖아요. 네네. 그냥 1점을 걸고 할까요? 아니면은 2점을 걸고 할까요? 이거 생각 잘해야 된다. 왜냐면 그냥 만약에 승부가 이겨서 무승부가 돼서 다음 경기에 승패를 가르느냐 혹은 여기서 뭐 확실하게 점수를 벌어서 이겨놓고 자신 있게 가느냐. 아, 자신감만 사실... 얻을 수 있는 저희. 아니죠. 2-1로 비기는 것보다는 큰 점수를 이기는 게 낫죠. 만약에 2점을 걸지 200점을 걸 수도 있어요. 아, 저는 형 믿어요. 형 수영 잘하니까. 형 잘하니까. 믿어? 나 믿어? 믿어. 나 믿어. 자, 영민 씨. 잠깐 보자. 콜! 콜! 자, 우리 영민 씨가 받아줬고요. 자, 이번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이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1라운드 승자입니다. 자, 그럼 슈즈 대표 어떤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시원아. 야, 형 나가라. 네? 대신 우리 은혁 씨가. 원래도 혜영은 멸치 아닙니까? 멸치. 집에 들어갈 때처럼. 들어가자. 맞아. 갑시다. 효도 의자 수영대. 지금 바로 표정하겠습니다. 여기 비록 물은 없지만 수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 네, 여기를 치고 돌아서 먼저 도착하시는 분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 시작! 영민이 형! 영민이 형 할 수 있어. 아니 이게 안 돼. 다리가 다리. 역시 저명을 보여줘. 자, 지금 은혁 선수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따라온다. 웨이브. 운파, 운파. 야, 오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스코어 3-2로 슈즈 승리! 예! 자, 슈즈 승리가 되면서 우리 영민 씨는 뻔데기! 사랑 가지 마! 형, 잘했어요. 아니, 나요. 야, 그리고 영민이 가는 거 한번 보자. 그래. 와, 진짜 멋있다, 근데 이 집에서. 자, 이특 씨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다음 씨 들어오는 건 저희 다음 코너로 먼저 가 있을게요. 다음 코너. 최선을 다했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지? 아, 아쉽다. 괜찮아. 아, 좀 아쉽긴 하다, 근데. 형, 괜찮아. 그게 너무 미끄러웠네. 진짜 나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아니야, 나 그래도 우리가 이긴 게임이 있어서. 정말 기대를 걸 봅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잖아. 아, 웃겨가지고 나 진짜 여기 광대가 아픈 거야. 너무 웃어가지고. 진짜.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예상 선배님의 손 잡았잖아. 씻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성덕이야, 성덕. 성덕. 아까 이런 손 잡고 바로 한 2정도 거리에서 노래 불러주시는데
난 그게 그렇게 왜 웃기더라 뒤에서 보는. 좋네. 아 근데 우리가 전략을 좀 짜야겠다 진짜. 근데 또 워낙 잘하세요. 그리고 후반전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 약간 다 약간 몸으로 막 하고 이런 걸 했어가지고 머리 좀 뭔가 그런 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문제적 그 형 문제적 출신 있잖아요. 오늘 기대 한번 걸어볼게요. 나 내가 또 문제적에서 네. 얘는 오리시 바틀경. 아 진짜 아, 제일